그걸 닦고 네. 네 차 깨끗해졌으니까 돈 내놔. 이게 지금 이제는 어떤 공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문인석 변호사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같이 추석 때 이제 대전도 사건 고발장을 같이 작성한 사람이거든요. 시행사 경험도 있고 했는데 제가 느끼는 게 이재명은 워낙 수임을 잘하잖아요. 저 수임 증정을 네, 변명을 잘하고 그런데 네. 대장동에서 실제적으로 성남시가 가져간 건 임대주택 단지 굳이 1822억, 1830억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공원하고 이제 공원하고 결합 방식이기 때문에 공원에 2670억하고 터널공사비는 1405억가였어요. 무슨 자기가 5천억을 갖고 왔다 자체가 거짓말인데 그런 프레임을 이제 지분이 50%가 된다는 요로 대충 봤자 그 프레임 밀고 갔었는데 기자들도 그렇고 아무도 그걸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프레임에 말려서 사람들이 일반 사기업하고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한 교수님이 그 부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데 이 프레임을 쉽게 깰 수 있는 거 이재명은 사실 말을 쉽게 하잖아요. 무식하게 쉽게 하니까 사람들 속기가 굉장히 쉬워요. 실제적으로 1830억 임대부지를 갖고 왔는데 그나마 그래도 하춘대유에 팔아서 분양하게 만들면서 성남시에 서민들 임대주택 부지조차 없애는 그 소리를 짓는다 이거든요. 이게 포인트를 가져가면 국민들의 분노지수가 사그라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부각시킬지 이걸 좀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복권형 행사하고 사업을 할 때, 행사할 때 얼마의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대인이 안 된다가 아니고요. 그거 상관이 없어요. 없고 내가 이 사업 과정 속에서 사인한테 어떤 이득을 줬느냐가 대인이에요. 그건 분명하게 이제 쓰고 있는 거고 당연히 모든 사업에서 국가가 하는 사업이라서 국민을 위한 사업이에요. 기본적으로 100% 국민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지 그 중에 사가 1%나 느껴서 누구한테 돈을 줬다 그 대인입니다. 법에서 쓰고 있는 게 그게 대인이지 내가 뭐 국민을 위해서 뭐 없었던 건 5천억을 만들었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8천억을 만들 수 있는데 왜 5천억을 만들었느냐라는 게 문제지 5천억을 만들었으니까 잘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대인 겁니까? 근데 현지에서는 그 브레이크를 만들고 네 맞아요. 말장난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공공사업이니까 나는 이제 국토개발할 거야. 공공을 위해서. 근데 그 개발하는 것 같은데 좀 줬어. 뭐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도 이제 전국토를 다 개발한다고 그러잖아요. 공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다 모두사도 그러잖아요. 법에 쓰는 게 다 공공이니까. 그런데 그 공공사업에서 누가 돈을 가져가는가 이게 메인이죠.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운동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론가고 학자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말로다가 이제 설명하고 국민과 설득하고 여론을 형성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운동하시는 분들의 몫이고 이제 그 몫을 옆에서 저희는 최소한도 이론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도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고 자신있게 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이론적인 거를 저희는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뭘 찾으시는지는 찾으셔야죠. 근데 이제 저 이제 좀 황당한 게 처음에 이제 공단을 이제 공원한다고 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2018년도에 그 결합사업 방식에 공원을 제외해버렸어요. 예. 거기에 뭐 하천대유에서 왜냐면 그 공원에 준공이 안 되면 그 공원이 준공이 안 되면 그 사업이 쉽게 말해서 전체 사업이 준공이 안 되잖아요. 대남도까지 그걸 떼어내면서 대남도와 별도로 해서 준공을 시켜서 분양하게 해줬거든요. 그 자체도 굉장히 큰 배임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대전도를 개발하겠다고 네. 했다가 이재명 후보의 특유에 찢었죠. 네. 분리돼가지고 완전 하천대유에 찢어서 수익을 냈는데 찢기가 거기서 이제 멀티전이 사람들이 하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 영국에 가서 이제 차를 운전하는데 그 거리에 차가 딱 서 있는데 어떤 녀석이 타고 침을 탁 뱉어요. 그걸 닦고 네.
네 차 깨끗해져서 이거 돈 내놔. 근데 지금 이재명 씨가 바로 그런 겁니다. 팔레인과의 그러니까 스크린들이라는 돈이 그런 거잖아요. 그 유리창에다가 침을 뱉고 뭐 이렇게 우물을 던진 다음에 그걸 닦아주고 이제 네 차 깨끗해졌으니까 이거 돈을 내야 될까. 이게 똑같은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돈을 뺏어가지고 이쪽으로 나눠주고 반 저쪽으로 주고 반만 돌려주면서 이제 니꺼 찾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주인한테 반만 주고 생색내는 이제 그런 그 오늘 황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이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황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황 교수님 이제 의견대로 좀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은 저 하천대 업자들이 받은 이 전체가 대금액이 되잖아요. 이제 우리 황 교수님 의견을 따르면 되겠지. 그런 충분히 기도 가능한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 이런 생각들을 잘 안 하죠. 지금 보면은 여지껏 지금 우리가 논의할 때 대임을 논의할 때 이미 물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국가랑 민간들이랑 사업을 할 대차할 수 있는 시각에서는 그들이 수익을 가져가면 안 돼요. 등배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수익이 생각해 보세요. 그 용도 지구도 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거를 1종 주거지역 뭐 이렇게 3종 주거지역 또 그다음에 상업적으로 만들어줬잖아요. 네. 이 순간 땅값은 한참 오른단 말이에요. 네. 이 수익 생기는 게 공권력 행사로 생기는 건데 그렇잖아요. 생기는 건데 이거의 수익을 갖다가 나랑 같이 동업했으니까 야 같이 나눠. 국가가 50%이고 50% 먹고 너는 나머지 40% 먹어. 이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모든 국민들이 생각할 때 국가가 일반 민간 사업자가 들어왔으니까 수고했으니까 게다가 지분도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 주식회사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리고 실제로 성남의 뜰도 주식회사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사인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순간 아까 사실 굳이 행정법용어를 갖다 어려운 용어 쓰는 게 공무수탁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공권력 행사자이지 다시 말해서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 권력 행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내놓아 하면서 뺏어갈 수 있잖아요. 만일에 이 사람이 단순한 사인이라면은 일반 개인이라면은 저 땅이 있어요. 도시가 많아서 땅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사적인 거래에서는 땅 파는 사람을 설득해야 돼요. 주거라고. 저 사람이 뭐 200만원, 500만원 달래요. 나는 이제 사업하는데 300만원이 더 이상 안 주면 안 되는데 협상에서 못하는 사업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는 뭐냐? 200만원이야. 그냥 가져온 거야, 200만원에. 감정평가해 보니까 200만원이야. 왜 500만원 달래? 근데 감정평가가 100만원이고 200만원 상관없이 땅주인은 나는 1000만원 받아야지 팔지. 난 못 팔아 하면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면 사업이 안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도시개발 사업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자기가 용적률도 지가 올려주고 사는 것도 국가가 다 뺏고 그렇지 않겠어요? 다 뺏었어요. 뺏었으니까 이 뺏은 거에서 수익이 어디서 난 거예요? 원래 그대로 용적률에다가 그 다음에 비싸게 딴 거 사면 수익이 나겠냐고. 안 나잖아. 안 나는데 국가 권력이니까 이게 이만큼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랑 나랑 같이 동업했어. 야, 그럼 국가죠. 국가가 그래, 사인하고 동업하면서 너가 49% 했으니까 야, 우리가 49%로 가져. 그러면은 여기에 동업한 그 조그만 그 49%를 가졌던 이 사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 5천만이 나도 거기에 끼고 싶어가지고 안 그렇겠어요. 누구든지 저 자리만 끼기만 하면은 공공사업의 수익을 그냥 공짜로 먹는다고요. 이거는 공법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한다고.